안녕하세요. 정직한 방송, 신뢰 있는 방송, 주식고객님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PNT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추천주보다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1조 7,010억 원인 회사고요. 매출액 보시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기대치가 거의 두 배이다.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거의 한 2.5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예상인 거죠. 영업이익률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뭐 부채비율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보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BPS도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배당금도 역시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에는 배당을 갖다가 줄이면서 유보율을 늘렸다. 유보율 늘리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비중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유통주식수가 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사는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 요두 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전체적인 연관성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심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 2차전지 사업부는 전기자동차 ESS 그다음에 각종 모바일 기기 등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 양극 분리막을 생산하는 이 노층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차전지 사업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소재 사업부에는 뭐 전지박, 동박, 광학필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박 자체도 상당히 그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2차전지 사업부에서 보시면은 매출액 비중이 24년 1분기에는 97%였는데 이렇게 다음 분기에는 77%로 어느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게 또 소재 사업부가 따라주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매출액에 대한 비중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가동률 산출 보시면은 95% 정도 나오고 있죠. 제가 80%를 기점으로 해서 아, 요거보다 높게 나오면 상당히 좋은 거라 그랬는데 거의 풀 캐파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엔캠 같은 회사들은 가동률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보시면 95%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매출액이 따라주니까 당연히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3배치로 늘었고요. 보시면 단기 금융 자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재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매출액이 거의 두 배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총액이 늘어나면서 보시면은 뭐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에 거의 한두배 정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이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전환사채 부분은 뭐 거의 없죠. 없고 아예 그냥 깨끗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이 연구직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그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뭐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엔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차트가 여기에서부터 저점에서 단기간에 한두달 정도 만에 이렇게 주가가 한두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인 이제 86,100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있는 매물대를 갖다 계속 제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란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갖다 다시 한번 조금 끄어놓고 시작을 하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끄어보고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자, 뒤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매물대 구간대 전부 다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뒤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구간대에 오랜 기간 동안 횡보가 있어서 이제 소화를 해주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는 거를 이렇게 박스권에서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뭐 여기 이렇게 멈춰있던 이 시간대에서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주주보다는 이제 유통주식 수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의 매출액 자체가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요 박스권 내에서 지금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잡지 못했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구간대보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 요 부근에 한번 내려왔을
잡았을 때, 눌렸을 때 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내려오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급등이 오면 되돌림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오게 된다라면 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가 이제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교체 주기가 일어나는 회사들이 이 회사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매출액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판단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가시는 게 상당히 좋다. 지금 많은 분들이 스터디 클럽을 함께 하시면서 만족하고 계시고요. 공유 종목을 통해서 매주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공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적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한 주에 이제 5% 이상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는 좀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어떤 성장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시장 대응 매매 선물 실전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소액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으로 매일 5에서 10만 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테마성인 종목들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여기 물려서 이렇게 오랜 기간 고생을 했다가 여기서 본전에서 익절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손절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적절한 판단을 할수 있다면 여기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좀 기다렸다가 이런 급등락 나오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구글 종목 뭐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뭐 18,000원짜리 구글 멤버십이라도 가입하셔서 저희 실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PNT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전달드린 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료 종목만으로도 여러분들 리스크 해칭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세력 지도를 통해서 위험 리스크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진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